프롬프트만으로 3D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빌드박스 4라는 게 출시했는데, 일단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장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설명만 하면 AI가 3D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사용이 가능한 출시된 도구입니다. 그냥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라는 소개 영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원하는 장면을 입력하니까 장면이 바뀌었죠. 자동차 게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선택해서 저렇게 헬스바를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추가가 되었어요. 지금 이거는 3D 횡스크롤 게임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넣으니까 만들어졌죠. 자, 굉장히 그럴듯한 3D 횡스크롤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서 AI가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코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정을 할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걸 사용하면 누구나 3D 게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누구나 잘 만들 수는 없겠죠? 실제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용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CEO인 조나단 츠바이크도 AI가 게임 개발 속도를 크게 높여주긴 하지만 게임 개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개발자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저는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냥 누구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빌드박스 4 또한 아직 사용해 보지 못했고요.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걸 알고 먼저 영상으로 소개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그냥 누구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이 있다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영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발전이 많이 필요한 도구라고 보입니다. 특히 그래픽 부분에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네요. 하지만 제가 AI 관련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AI 도구의 발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AI 도구 또한 빠르게 발전하겠죠. 빌드박스 4가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AI 도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이 빌드박스 4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Try Buildbox 4 있죠? 이걸 누르면 플랜을 고르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유료이긴 한데 여기 비기너 보시면 위에 5일 동안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한번 가입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게임은 해본 적만 있지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든 해봐야 나에게 맞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지도 알겠죠? 제가 대작 게임을 만들지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